모든,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모터사이클 입문자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초보자가 리터급 모터사이클에 입문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출력에 대한 감이 없어서 스로틀을 얼마만큼 감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둘째, 바이크를 나의 힘으로 억누르면서 제어를 하려고 합니다. 셋째, 판단력의 부족. 넷째, 경험 부족. 다섯 번째, 자제력 부족.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터사이클에 대한 입문은 나의 인생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에게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모터사이클 출력에 대한 감이 없다. CBR 125 최고 출력은 13.6 마력입니다. CBR 1000RR 최고 출력이 214 마력입니다. 대충 보더라도 이거는 거의 20배에 가까운 출력 차이가 발생합니다. 125cc 모터사이클에서 스로틀 감는 감과 가속은 리터급 모터사이클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속력을 보입니다. 흔히 진짜 니그립 안 하고 내 몸을 모터사이클에 픽스를 안 해놓고 스로틀을 감으면 내 몸이 날아갈 것 같은 엄청난 가속감을 보여줘요. 점점 단계를 밟아서 올라오신 분들과 다르게 125cc에서 2종 소형 따자마자 바로 리터급으로 가시는 분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스로틀 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감아야 어느 정도까지 나가는지를 모르거든요. 대부분 리터급 모터사이클은 시내주행하는데 3단으로만 고정해두고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시내주행 출발도 가능하고 최고속도가 거의 한 180에서 200km 정도가 나올 거예요. 아, 200km가 넘으려는가요? 뭐 일단은 한 180 정도는 무난하게 뽑아낼 겁니다. 출력이 강하기 때문에 스로틀을 그만큼 덜 감습니다. 평상시 125cc가 이렇게 감으면서 타는 반면에 리터급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 밀리미터 단위로 감더라도 충분한 출력이 나와요. 타고 가다가 재채기 한번 했는데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스로틀을 감았어요. 급발진합니다. 두 번째, 모든,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모터사이클 입문자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뭐 한 1, 2년 타딱하는 라이더들도 마찬가지고요. 모터사이클의 출력이 마력 단위로 표시가 됩니다. 홀스파워요. 이 마력 단위가, 마력이 말 한 마리가 낼 수 있는 힘을 단위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6마력, 말에 13마리 하고도 0.6마리 분의 출력을 낸다는 말. 사실 사람이 1마력이 안 나와요. 사람 힘은, 그죠? 뭐 물론 출력이 그 저회전 때나 내가 제어를 하려고 하는 영역대에서 막혀 나오진 않아요. 보통 최고 회전수 한 9천만 RPM 이 정도는 올라가야 그런 출력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모든 모터사이클 입문하신 지 한 3년 미만의 라이더들께서는 모터사이클을 내 힘으로 억누르고 힘으로 제어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금방 마력 힘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초월했습니다. 이거는 동력을 발생하고 있는 원동기 장치, 내연기관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힘을 인간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터사이클을 원활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끔 라이딩 스킬을 익히는 겁니다. 힘으로 억누르고 제어를 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25cc까지예요. 모터사이클의 출력이 50마력이 넘어서는 순간 몸으로 억누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고 특히나 출력에 대한 공포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내가 힘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의도한 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정을 하여야 되는 게 우리 라이더의 목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힘을 들이지 않고 모터사이클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익히셔야 돼요. 사람이 혼자서 100마력, 200마력 절대 사람 힘으로 못 누릅니다. 미친 망아지가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억누르고 다스릴 수 없는 출력이에요. 전자장비가 있어서 다루기는 수월해졌지만 절대적으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스킬을 익히셔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모터사이클의 움직임을 제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더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모터사이클을 원활하게 컨트롤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배기량 저출력의 바이크에서부터 점점 커리어를 쌓아 올라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터사이클의 제어는 억누르는 게 아니고 물 흐르듯이 흐르는 물을 물의 방향을 내가 앞서서 물꼬를 다른 방향으로 원하는 쪽으로 틀게 되면 그 물이 방향을 틀어서 흐르듯이 출력 또한 출력 모터사이클이 가고 있는 이 흐름을 내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원하는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을 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판단 부족. 출력이 올라감에 따라서 솔직히 모터사이클 1000cc 모터사이클 타면서 시속 50km, 40km로 다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과속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리터급 모터사이클을 타는 이유는 그런 출력과 퍼포먼스를 느끼기 위해서 리터급 모터사이클을 탄다고 생각이 듭니다. 필시 고출력 고성능 모터사이클을 탄다면은 저속에서 들어오는 모터사이클일 때는 반응해야 될 피드백들, 아 저기 앞에 차가 정차해 있네, 우측에서 차가 끼어드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천천히 판단할 수 있을 정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들어오지만 속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은 동시에 한 번에 처리를 해서 가장 최고인 베스트인 판단을 내려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판단력이 없으면은 버버버버버 하다가 사고 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무조건 있습니다. 고성능 모터사이클 이런 판단력은 경험에 의해서만 길러져 뭐 어느 순간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게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제력 부족. 저 또한 그랬습니다. 운동기에서 이종소형으로 넘어오는 경우 대부분 느끼시겠지만 최고속도에 항상 목말라 있습니다. 125cc 미만의 모터사이클들은 최고속도가 기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GPS상으로 표시했을 때 대략 한 100에서 110km 정도가 최고일 것입니다. 최고속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죠, 넉넉한 출력과 최고속도, 좀 더 높아진 최고속도 이걸 위해서 이종소형으로 넘어오십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매뉴얼 바이크에 익숙해져서 아 근데 이제 뭐 이 정도면 뭐 오동에 좀 잘 타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오시죠. 배기량이 올라가고 출력이 올라가더라도 모터사이클 움직이는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습니다. 클러치 달려있고 스로틀 달려있고 앞브레이크 그리고 발로 뒷브레이크 밟고 똑같아요. 엔진만 커지고 출력만 커졌을 뿐. 근데 이걸 모릅니다. 출력이 올라간 만큼 고출력과 저출력, 중출력 모터사이클 각각 타내는 방법이 다른데 당장에 이종소형 올라오자마자 리터급으로 간 분은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그냥 타는 거죠. 어차피 조작은 똑같으니까 어? 방클러치 잡고 오토바이 출발 오 바퀴 굴러간다 오 그때부터 자신감 생기죠. 뭣도 모르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점점 타다 보면은 소리에도 취하고 뭔가 이제 점점 폭주하다시피 타게 됩니다. 125cc 때는 그걸 하고 싶어도 출력 때문에 하지 못했지만 고출력 모터사이클로 오면서부터 점점 자제력을 잃어갑니다. 급출발, 급가속, 그리고 가속할 때 그 엔진음, 그 배기음 제가 한때 그랬거든요. 자제력, 순간 자제력이라고 하는데 이 자제력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 순간 자제력 운 좋게 고속에서 트레일 박을 뻔도 하고 그러면서 우와 뒤질 뻔했다 이러면서 운 좋게 저는 그때 사고가 나지 않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제서야 평정심을 갖고 아 정말 조심해야겠다 까딱 잘못하다가 진짜 뒤질 뻔했다 이런 저는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겪어봐야 적어도 조금이라도 그런 일을 겪기 전에 이런 부분 이런 영상을 보면서 좀 본인을 다스리거나 뭐 이랬으면 좀 좋겠습니다. 사람이 점점 이게 아드레날린에 적응하게 되면은 처음에야 막 손발이 벌벌벌 떨립니다. 막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출력과 가속감에 손이 벌벌벌 떨리는데 이게 익숙해지고 점점 중독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 가슴 쿵닥쿵닥 끓이는 그 느낌과 스릴 때문에라도 그걸 멈추지 못하고 계속 그런 스릴을 추구하려고 막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약간 폭주에 가까운 그런 것이겠죠. 뭐 맞습니다. 모터사이클을 탈 때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고 날 위험도 높아지고 내 컨트롤을 벗어날 위험도 굉장히 커집니다. 사고는
모터사이클 경력이 얼마가 됐건 간에 예외는 없습니다. 저 또한 사고가 없을 거라고 보장하기도 어렵고요. 모르고 크게 다치거나 모르고 생명을 저버리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사람 욕심은 맞지만 제가 봤을 때 모터사이클은 진입장벽은 낮아요. 근데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목숨이 잃을 확률 또한 높습니다. 날 때는 순서가 있더라도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자만하지 말고, 모터사이클 경력이 되시던 분은 자만하지 말고 조금 양보를 해서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는, 급할 거 없습니다. 젊은 이소 입문하신 분들께서는 인생은 길기 때문에 뭐 바로 급하게 리터급 모터사이클을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만반의 천만의 준비를 해서 안전하게 올해 모터사이클 타도록 합시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